again. Legendary.자, 반갑습니다. 뚱PD입니다. 자, 아이온 1.5 업데이트 완전 정복기 두 번째 시간 암흑의 포에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암포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? 아니, 그냥 입장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? 아닙니다. 입장캐부터 해야 되는데요. 입장캐는 여기 보시면 레아가 있고요. 천조 그리고 우리 헤임달, 마족 같은 경우 헤임달을 통해서 퀘스트를 받을 수 있고요. 이 퀘스트를 완료하시게 되면 시공의 정수로 해서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암포 S랭부터 A랭, B랭, C랭, D랭, F랭이 있는데요. 솔직히 저는 그래요. 우리 여러분들 익숙함이 그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익숙해져야 돼요. 익숙해져. 익숙해지면 S랭 금방이에요. 저 예전에 솔직히 말해서 C랭 갔었어요. C랭. C랭 갔다가 B랭 갔다가 A랭 갔다가 S랭 갔어요. S랭도 솔직히 그 아시는 분이 해갖고 데리고 가갖고 S랭 갔는데 처음에는 어리버리 갔어요. 어리버리 가다가 두 번째 가니까 되게 쉬워요. 이게 A랭보다 더 쉽네? 라는 걸 느꼈어요.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되게 편하게 즐길 수 있다라는 게 S랭이에요. 근데 무기는 이게 초반에 드랍률이 되게 좋은데 좀 약간 시간이 지나면 드랍률이 아주 저조해지더라고요. 웬만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S랭을 되도록이면 갈 수 있도록 초반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A랭, B랭, C랭 그래요. 편안하게 즐기셔도 될 것 같아요. 일단 2시간 이내에 19,000점 2만점 그냥 가시면 그냥 S랭 가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2시간 30분 17,000점 그리고 3시간 13,000점 근데 거의 뭐 C랭 9,334점 3시간 30분 솔직히 2시간 안엔 끊어야죠. 인던 솔직히 길게 하면 재미가 없죠. 제가 솔직히 이 공략법을 따로 올려드리고 싶은데 사진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없어서 솔직히 이 공략을 정확히 안내 드리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암포를 들어가게 되면 그때 영상을 찍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계속 검색을 해봤는데 그 보스만 있으면 그 보스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잡으세요. 첫 번째 보스가 그걸 거예요. A, B, C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고리에서 이렇게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총 그 다음에 요걸 거야. 그지? 이걸 거야. 내가 봤을 때 충 있잖아. 머리 박고 띵 하는 거. 와, 딱 와리가리 하면 되거든. 어려운 거 없는데. 기억이 잘 가물가물해 갖고 요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항상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여러분들이 파티를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공개 파티 들어가서 걔 쌍용 목표 말고요. 그냥 즐길 수 있을 때 우리 여러분들 같이 즐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암흑의 포에타 여기 맵이 있는데 맵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하고 진행하면 돼요. 솔직히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어. 들어가서 직접 해봐야지 알 것 같은데 솔직히 이게 완전 정복기인데 완전 정복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완전 정복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죄송합니다. 계속 검색해봤는데 이게 보스 정보가 나오지가 않아서 이렇게 하고 따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자,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대반용 퀘스트 관련해서 한번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